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76년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 비영리 단체인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를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헤비타트 충북 청주지회 이사장이신 연재국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먼저 한국 헤비타트 충북 청주지회 단체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국 헤비타트에는 9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충북 청주지회가 한 지회인데요. 2009년도에 우리 충북 청주지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사장으로 우리 상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삼수 목사님이 이사장으로서 10년 동안 그 기반을 잘 다져줬고요. 제가 2대 이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3년째 25채의 사랑의 집을 줘서 홈 파트너들에게 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입주 과정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괴산군 연풍 홈 파트너 선정 방법과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예, 이번에 괴산군청을 통해서 이 가정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주 연로하신 두 분과 딸이 함께 거주하는 그런 집인데 도무지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군에서 아마 컨테이너를 제공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이사회를 통해서 이 가정에 집을 져주자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난 4월에 시작을 해서 6월 달에 아주 예쁜 집을 지어서 홈 파트너에게 열쇠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웃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귀한 사역이네요, 목사님. 네. 네, 한국 헤비타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9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제 충북 청주 지회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우리 충북 청주지회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 헤비타트는 그 주택 원가를 장기간에 홈 파트너들이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작하면서 초대 이사장님이신 정삼수 목사님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홈 파트너들에게 상환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전액 무상으로 집을 져주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 지혜만의 좋은 전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전액 무상으로 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동도 두 배, 세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는 홈 파트너들은 열쇠를 받으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각박한 세대에 이렇게 무상으로 집을 져주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홈 파트너들이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해서 다음 그 사랑의 집 짓게 할 때 와서 재능을 가지고 꽃밭을 조성해 주신 그래서 거기다 예쁜 블루베리 나무를 심어주기도 하고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작은 정성으로 돈 봉투를 모아서 그것을 써달라고 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훈훈한 감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이 집을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충북 청주 지회만의 특별한 점 같습니다, 목사님. 네, 이 사역을 통해 이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여러 가지 많은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 청주 지회는 대부분의 이사나 거기에 활동하는 목사님들이 뭐 거의 100%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사랑의 집 짓기를 함으로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이렇게 좀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록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헌신을 다해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일이 지금까지도 가능했던 것은 우리 초대 이사장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상담교회 오순암 장로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은 계속 진행돼 나갈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복음자리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지속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